한의의 주력 종목 만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월요일장에 또 주목할 종목 카테고리 나눠주시죠. 어떤 쪽 모멘텀을 주목하시나요? 네,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 보면은 수급, 그리고 이제 수급이 형성되면은 시장을 약간 주도할 수 있는 테마, 그죠? 그리고 이제 그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. 매도의 포인트를.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. 한 종목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라온시큐어인데 이 종목은 6월 2일 날 좀 주목을 받게 됐죠. 그죠? 뭐 블록체인 시범 사업, 그죠? 이런 부분을 민간에까지 서비스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라온시큐어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좀 테마의 어떤 그룹을 형성했습니다. 뭐 SGA 솔루션이라든지 SGA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디지털 백신 여건이죠. 그죠? 지금 아무래도 이 테마라는 거는 코로나와 좀 관련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데 이 백신 여건은 아무래도 좀 간편화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우리가 해외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지금은 뭐 격리되는 기간들이 많지만 이 백신 여건이 도입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국가 간의 어떤 체류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을 그 집중적으로 보는 국가들이 어디냐면 유럽이죠. 그죠?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국가들이 유럽이죠. 그들은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산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모두 관광 사업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유럽의 7개국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막 올선의 초입, 그죠? 이 항상 이 여러분들께서 그 테마의 가장 중요한 라인은 5일선이라는 것을 기준하시고 5일선이 훼손이 됐을 때는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5일선 기준에서 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.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역시 이슈화가 되었던 이연제약인데 물론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mRNA 관련한 코로나 백신 그죠? 한 부분의 어떤 종류인데 이 부분으로 아이진과 함께 많이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오늘 일자에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식품의약국 FDA라는 데서 지금 알츠하이머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을 치료제를 승인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을 걸렸고 뭐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뭐 그런 어떤 결정 여부기 때문에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던 이연제약은 이렇게 그 몸의 치매 치료와 관련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같이 움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. 보면은 그 국제약품이라든지 또 고려제약이라든지 뭐 에이프로젠 뭐 HNG라든지 이렇게 치매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줬다라는 것은 조금 고는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. 역시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오후장에 급하게 급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준 역시 5일선을 잡아보시면은 수급 상태가 상당히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갑자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뭐 전혀 지금 보면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